샐러드도 과학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최초로 재배하는 데 성공한 식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러면 이럴 수 있어. 우주에 키우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잘하잖아. 음식에서 과학을 찾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큰 도움이 들어왔습니다. 네, 연구비가 들어온 거죠. 네, 아 좋습니다. 예. 오늘은 샐러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요즘엔 거의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가게에 가면은 자리가 없어요. 샷! 포크! 기술이야, 과학기술이야. 포크를 이렇게 쓰기 좋은 길이로 따!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걸로 알거든요, 제가 포크를. 아, 스파게티 먹으려고 만드셨는데 우리는 샐러드를 먹습니다. 저는 일단 마음에 드는 게 드레싱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맛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드레싱 싸움이에요, 샐러드가. 드레싱이 얼마나 맛있는 걸 쓰느냐가 관건이죠. 과거에는 드레싱을 우리가 소금을 썼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샐러드에 드레싱들이 존재하지만 과거에는 짭짤한 소금을 드레싱으로 썼다. 그래서 샐러드라는 단어의 어원이 살라타 허바라고 소금을 뿌린 채소나 허브를 뜻하는 살라타 허바였습니다. 여기서 허바를 제외하고 살라타, 이게 지금의 샐러드가 된 거죠. 샐러드가 얼마나 신선하냐에 따라서. 아 그렇죠. 과거 같으면은 이게 우리 식탁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길었을 텐데 숨이 죽지 않을 정도로 신선한 채소가 바로 우리 집 앞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짧게 시간을 단축해서 안전하게 정확하게 배송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과학이죠. 엄청난 혁명이죠. 이 유통 라인의 혁명입니다. 여기 또 다른 혁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추가 우주에서 재배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 우주에서 상추 키우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잘하잖아. 지구에서는 식물이 중력 방향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땅에다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 돼. 간단해. 그런데 중력이 매우 약한 저중력 상태인 우주에서는 재배 환경 자체가 달라요. 뿌리가 아래로 자라질 않습니다. 물을 준다? 어디다 줄 거야? 뿌리가 아래로 안 자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진이 우주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배지라는 수경 재배 장치를 개발했어요. 뿌리 주위에 물을 가두는 다공성 세라믹 점토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무중력 환경에서 물방울을 잎에 맺히게 한 뒤에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물이 뿌리까지 닿는 원리로 수분을 공급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적절한 햇빛을 줘야 되는데 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이용합니다. LED 조명이죠. 심지어 식용으로도 안전하다, 영양 성분도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냈고요. 칼륨, 나트륨, 비타민, 아연 이런 성분은 지구에서 자란 식물보다 더 많은 거야. 대박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우주에서 상추를 해야 되냐? 다른 작물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라내? 또 자라. 그러니까 이런 잎채소를 먼저 시도를 했고요. 2020년에는 무도 성공했어요. 무! 실내 고추도 도전을 했다. 여러분, 영화 마션에서 마크 와트니가 화성에서 감자를 키워서 생존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주에서는 물을 구하는 게 보통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고구마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감자보다 항산화물질이 많아서 노화나 질병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 많으니까 변비도 예방돼. 그리고 전분이 당으로 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뇨 환자나 비만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고구마입니다. 그러니까 미항공우주국 나사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 이곳에서는 고구마를 일찍부터 우주식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마크 와트니도 감자 대신 고구마를 키웠어야 됩니다. 아쉬워요. 사실 제가 오늘 샐러드를 준비한 이유는 샐러드를 과연 언제 먹는 게 좋을까? 왜냐면 샐러드를 거의 주식처럼 먹기 때문에 샐러드를 언제 먹느냐? 고민이 많습니다. 식전에 먹거나 식후에 먹거나 둘 다 정답이다. 채소를 먹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된 형태로 끝까지 가요. 샐러드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통로를 쫙 정비를 하면서 식전에 먹게 되면은 위부터 시작해서 쫙 정리를 하는 거죠. 장을 쫙 정리해주고. 그럼 어떻습니까? 쾌변. 채소 먼저 먹으면 살이 빠진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포만감을 줘요. 원래 100을 먹었어야 되는데 먼저 이 채소들을 먹고 나니까 실제로 100보다 적은 양을 먹게 되죠. 또 식후에 먹는 샐러드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음식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한 영양학자가 식품 전문 매체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샐러드를 먹으면은 샐러드 속에 있는 섬유질이 소화를 도와주고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가열돼서 죽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장내에 또 제공해주고 미네랄 비타민 C를 도와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여러분이 혹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몇 시에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다이어트에 좋은 것은 저녁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네. 퇴근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되겠냐고. 다이어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쉬운 게 아니야. 퇴근이 6시가 넘는데 그럼 뭐 회사에서 빵을 먹고서 퇴근을 해. 그냥 그 방법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상적인 건강한 샐러드의 구성?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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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줘. 골고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러 가지가 골고루 섞여 있는 샐러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도 넣고 새우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약간 곱창 같은 거 좀 넣을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걸 다 넣고 거기에 신선한 채소까지 곁들여서 아주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완벽한 샐러드가 아닐까. 하지만 살은 찌겠죠?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어요? 주세요. 샐러드 주세요. 네, 이제부터 장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오늘 꼭 해야 돼가지고 다채로운 토핑을 가득 넣은 샐러드 레스토랑에서 만나도 손색없는 퀄리티. 건강하고 신선하고 맛있는데 양도 많습니다. 강의 다닐 때도 가방에 쏙쏙. 휴대성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샐러드 판다.